자, 얼마 전에 제가 좀 새로운 제품이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진짜 신기한 제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은 유리 바르기만 해도 틴팅이 되고, 틴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명한 시야 확보도 되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까지 되고, 그리고 야간 주행할 때 빛 번짐을 방지를 해준다고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유리 강화가 된대요. 유리를 막 몽둥이 같은 걸로 막 수십 번을 쳐도 깨지지가 않는다. 웃지 마. 나 진짜 상세 페이지 보면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900원에 한 개를 사면은 두 개를 더 주는, 원래는 2 플러스 1이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제가 구매를 할 때는 한 개를 사면은 두 개를 더 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차를 보면은 이게 썬팅이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약하게 이게 썬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부가 다 보인단 말이죠. 차주가 이제 썬팅을 하니만이 고민을 하길래 제가 낼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솔직히 좀 의심을 하긴 했어요. 아, 왜냐면은 진짜 제품 상세 페이지 설명을 보면은 진짜 이 모든 게 다 된다고 라고 의심이 되긴 했었는데, 상품들마다 그 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후기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기를 엄청 많이 남겨주긴 했었고, 썬팅이 안 돼 있는 차 전사진, 그리고 제품을 사용했을 때 후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사진을 남겨두면서 제품 진짜 좋습니다, 진짜 막 최고예요, 너무 편리해요, 돈을 아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가 많고 정말 이 말들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사봐도 괜찮겠다, 이 제품을 진짜 리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리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를 까보면은 이제 본품 30mm 하나 들어가 있고, 스펀지. 근데 스펀지 좀 줄 거면 조금 두꺼운 걸 주던가, 이건 뭐 새끼 벨치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거 넣어놓고 이거 형 거 많아 냈다. 근데 그게 없다. 이거 이렇게 열 때 왜 막 드르륵 하는 그 소리 있잖아. 아, 안정캠? 응, 그 소리가 아예 안 나기네. 누가 쓰던 건가? 아니, 근데 꽉 차 있긴 한데. 뭐 일단은 오케이. 오, 왜 그 유리발소 코팅제들 냄새 맡으면은 약간 좀 데킬라 냄새 나고 독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무슨 향이 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냥 무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스펀지에 습이 들지가 않는데? 아이씨, 밑 다 흘러. 아이씨, 아까라 씨. 진짜 잡기 너무 편해. 이씨. 스펀지가 흡수를 못하니까 이렇게 묻혀놓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다 흘러버린다. 발림성은 좀 어때? 유리발소랑 비슷한가? 발림성은 진짜 그냥 유리발소 코팅제 딱 바르는 그 느낌? 스펀지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쫙쫙 발리잖아. 일단은 비교를 위해서 절반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되나 바르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거를 바르면은 비포, 애프터 이렇게 됩니다 라는 그 자랑하는 그 정도의 홍보 문구만 가득하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언제 이렇게 발라라, 뭐 몇 분 뒤에 닦아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전혀 없었다. 일단은 바로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봤던 내용대로라면 자, 여기서 닦아냈을 때 진짜 그 찡찡이 되는 그 진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긴 해야 되는데, 아,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도 막 약간 불안하기도 하면서도 이게 지금 닦아보도록 할게요. 되게 뻑뻑한데? 와, 약간 그거 같다. 불소계열 유리막 코팅제 그런 느낌이다. 진짜 그 불소계열 유리 코팅제 발라놓고 닦는 그런 듯한 느낌? 벌써 굳었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실내에서 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아니면 얘를 발라놓고 그냥 방치를 해놔야 뭐 이게 찌대시는 그런 건가? 작업할 때 발림성은 10점 만점에 뭐 8점 잘 발린다. 근데 이게 버핑하는 이 닦아내는 거는 10점 만점에 3점. 이렇게 뻑뻑하다. 뭐가 달라진 게 없는데? 스웨이드로 발라보자. 스웨이드 한번 해볼까? 자, 같이 온 이 스펀지 저거, 새끼 벨치 저거는 진짜 솔직히 좀 쓰기도 불편하니까. 이거 발리는 건 잘 발린단 말이야. 오, 뭔가 아까보다 더 잘 발리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아, 진작에 이걸로 작업을 했었어야 했나? 5분 정도 좀 기다려봤다가 한번 닦아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분 지났고 바로 닦아보도록 할게요. 아우, 이거 5분 기다렸다 닦으니까 더 안타깝게, 더 안타깝게. 막 더 뻑뻑해. 안 되는데? 저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차이가 없죠. 내가 뭘 잘못했나? 실수했나? 아닌데. 바르자마자 닦아봐. 근데 바르고 기다렸다가 지금 닦았는데도 안 되면은 안정 유리 하는 건가? 안정 유리 한번 발라볼까?
하긴 원래 틴팅도 안쪽에다가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법 자체를 너무 그 유리반스 코팅제 그 사용 방법에 너무 이렇게 막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네, 그러네. 이야, 아이서 봐도 이게 뭐 차이가 전혀 없네. 듬뿍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약간 기포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기긴 한다, 진짜. 그 유리막이나 아니면 유리 발수 코팅제처럼 안쪽 유리도 바로 닦아 볼게요. 아우, 역시 안쪽 유리도 뻑뻑해 그냥. 지금 외부에 두 번, 그리고 내부에서도 한 번 발랐는데 우리 카메라맨들이 다 너무 잘 보이잖아. 오! 형이 안 보여! 에? 진짜? 안 보여! 형 어딨어? 안 보이겠냐? 뭐지? 유리가 이상한 건가? 안경 썼네? 아, 설마. 가져와. 이게 안경에다가 발라보고 이렇게 해보려는 이유가 상세 페이지 보면은 막 그 집에 있는 유리, 뭐 사무실 유리 이런 데 다 바르긴 바르더라고요. 자동차 유리 해봤으니까 이제 안경 뭐 다른 유리에다 한번 발라보자. 실험을 위해서니까요. 제일 반대를 위해서 안 나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거 선글라스 되는 거야? 뭐 잘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일단은 왼쪽 시력이 안 좋아? 오른쪽 시력이 안 좋아? 일단 오른쪽이 더 안 좋아요. 오른쪽 시력이 더 안 좋으니까 오른쪽에다 하자. 한쪽 시력을 포기한다 생각하고. 아니, 왼쪽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듬뿍듬뿍 안쪽도 혹시 모르면 까맣게 해주세요. 야, 혹시 모르니까. 오, 경화까지. 그 이 상태로 닦으면은 안경도 안 되네. 그래, 자 가자가. 안경 이게 한번 닦았는데 이 정도면. 오, 먼지 때문에 안 보여. 청소 유리도 안 되고 안경도 안 되고. 사무실 가서 사무실 유리에다 한번 발라볼까? 통유리 거기다가 이렇게 싹싹싹싹. 아까 그 상세 페이지도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상세 페이지 나왔던 대로 일단 다 해보는 거지 진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 근데 형 아까 박스에 플라스틱에도 발라도 된대 이거. 맞아.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파츠라고 적혀있거든? 아니, 상세 페이지에도 플라스틱 뭐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제품 도착하고 플라스틱 파츠라고 써있길래 이게 어? 제품 잘못 왔나 하고 다시 한번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제품 사진에도 똑같이 플라스틱 파츠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이제 상세 페이지 내용들은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 유리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일단은 여기 플라스틱 파츠라고 써있으니까 플라스틱에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기 발라서 반반 보면 되겠네. 플라스틱에다가도 반반.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응? 오, 뭐야? 어? 뭐야? 플라스틱 코팅제인데 그냥? 뭐 이거 진짜 그냥 플라스틱 코팅인가? 아, 근데 이거 시간 지나니까 좀 스며든다. 아, 뭐야. 날아가네. 잠깐만, 닦아보자. 오. 오. 아무것도 안 변했어. 어? 왜? 아니 슬립감이 있네. 아 그래? 나 지금 자극기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오 그러네. 얘 슬립감이 있네. 아 그냥 발 유리 발수 코팅제 아니야 혹시 이거? 아니야, 유리 발수가 된다 막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니까. 아 그래? 근데 슬립감이 좋아? 어. 코팅한 부분 그리고 코팅 안 한 부분. 그치. 아니 슬립감은 있네. 지금 뭔가 이 코팅이 되긴 됐단 말이지 지금? 아니면 햇빛을 좀 받으면 진해지나? 점점점? 왜 그 선글라스 중에 알지? 햇볕 받으면 까매졌다가 실내 들어오면 투명해지는. 아, 그럼 여기가 지금 실내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건가? 오, 근데 되게 일리 있는 말인데? 그러면 일단 우리 사무실 가서 어차피 유리에 발라볼 거니까 가는 길에도 한번 촬영해보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자. 가보자. 정대하자 여기. 햇빛이 해가 지금 여기 떠 있는데. 어. 눈부신데? 그죠? 나도 눈부시거든. 나 왜 아까 막 그런 얘기했잖아. 막 햇빛을 받아야 좀 어두워지는 거 아니냐, 진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해를 받아도 전혀 효과가 없다. 오. 자외선 차단 하나도 안 되는데. 아휴, 일단 사무실로 가보자.
사무실 유리에다가도 한번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전 깨끗한 상태일 때 어떻게 될지, 자동차 유리와는 또 다른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 기대를 하면서 듬뿍듬뿍. 될 생각이 없는데? 사장님 원하시죠? 그럼 우리 딱 그것까지만 해보죠. 저거 야간 빗번짐 방지 그것까지만 해보죠. 그것까지만 테스트 해보고 그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 어?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실래요? 아니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봐도 뭐 너무 선명한데? 선명한 시야는 맞아, 선명한 시야. 아니 다시 그냥 슬립감만 좋아졌어요. 그냥 슬립감만. 일단은 가정의 이런 일반 유리에서도 효과는 없다. 마지막으로 야간 주행 때 어떻게 또 나오는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야간 주행할 때는 이제 빛 번짐 방지도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야간에는 얼만큼 빛 번짐 방지가 됐... 아이씨... 어, 이게 빛 번짐 하나도 안 되는데? 그대로 들어오는데? 어휴, 저 아주 잠깐만, 야, 그만하라 그래, 봐. 야, 알았어, 그만해봐, 야, 야! 그만해! 30분째 말하고 하나도 안 되잖아. 콘텐츠 뽑아내려고 그랬는데 다 망했잖아. 찾아보고 골라왔어야지. 아니 상세 페이지 보여줬을 때 니도 와 형 이거 대박이다 했잖아. 조회수 100만 각이다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영상 찍으면 조회수 진짜 이거 떡상한다 했었잖아 우리. 이래서 그냥 쉽게 제품을 믿으면 안 되나 봐. 그 상세 페이지도 그렇고 그 실제 리뷰들도 보면 다 그러네. 사기였던 거네 너. 나 진짜 실제 리뷰 보고 진짜 혹해서 샀었던 건데. 아 스트레스 받아.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실험 영상은 대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인터넷을 뒤지면서 정말 신박한 아이템들을 여러 가지 지금 구매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전부 다 해외 속으로 지금 이 나라 전환해서 지금 다 지금 저희 공략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이 올 때마다 그 제품들을 전부 다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는 영상으로 계속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근데 이런 내구성 테스트를 안 했는데. 어? 그러네. 그걸 안 했네. 어, 그리고 방망이를 막 이렇게 두드리는 그거. 씨발, 아, 이 새끼야. 아, 이건 아니잖아요. 혹시 몰라, 될지 안 될지. 아니, 뭘로 될지 안 될지. 된 게 하나도 없는. 다른 거 다 실험해봤으니까 이것도 해보자. 아, 잠깐만.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잠깐만. 해보자고, 이씨.